내 일상이나 자연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 현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작업이 됐습니다. 예술 작품을 통해 찾아보는 자신의 모습들. 전용우 기자가 한인타운의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평범함 속에서 찾은 순간의 행복. LA와 뉴욕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과 그들의 일상을 꾸밈없이 표현해냈습니다. 각자 뚜렷한 색채와 개성을 가진 사진작가 4인 전시전입니다. 무심코 지나가는 것들을 많이 좀 찍게 됐어요. 그 무심코 지나가는 것들을 무심코 찍은 사진들에 제 나름대로의 철학이나 사진관들이 담긴다고 생각해서 이번 작품전들은 대부분 그런 사진들이 많아요. 기획하고 찍은 것들보다. 대륙 횡단을 하며 온몸으로 느낀 자연의 신비함도 렌즈로 담아냈습니다. 10점이 이제 내 사진이 걸리는데 그 사진은 전부 길 사진이에요. 이제 길에서 만난 뭐 사람들의 어떤 표정 아니면 길의 모습들인데 우리가 이제 사물에서 보이는 그런 것도 있지만 마음속에 어떤 그걸 좀 전달하기 위해서. LA 다운타운의 새로 문을 연 한인 문화 공간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전은 오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Beethoven's birthplace and a museum with the world's biggest Beethoven collection. 이번 주말에는 악성 베토벤도 LA를 찾아옵니다. LA 필하모닉은 월트 디즈니 홀에서 베토벤 온 투어 전시와 함께 콘서트도 개최합니다. 내년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기획된 글로벌 투어로 LA에서 처음 시작을 알릴 예정입니다. 할리우드 스타 키아노 리브스의 인기 액션 영화 존 윅의 세 번째 작품도 오늘 개봉합니다. 007과 캐드먼 등으로 유명한 여배우 할리베리가 합류해 더욱 화려해진 볼거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